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모신 분도 있고 저희가 시장에서 문자로 해서 보내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조금 못해드릴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 문자를 좀 해주시고 가능한 소개해주신 분들한테는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 그 도름주당 최고위원이시자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시 서은숙 위원장님이십니다. 힘찬 부탁드리고 좀 소개가 좀 길더라도 좀 오늘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행사라서 이번에 임명장을 주거나 아니면 사업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그냥 저희들 합계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뭐 그런 과정들을 좀 넣었으니까 조금 소개가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래구 지역위원장이신 박성현 위원장이십니다. 그 사흘 강문봉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서지연 부산시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저와 함께 시의원을 했던 박민성 시의원이십니다. 전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강모 전 시의원입니다. 재대국 전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인 어떤 구의원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탁영일 구의원, 동네구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재영 행정부 구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희자 구의원이십니다. 양달마 행정부 구의원이십니다. 이지영 동네구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그 을지로위원회, 저희가 중앙당 각 지역의 을지로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서 그 을지로 위원회 정부위원장님 그리고 최학철, 김희봉 을지로 위원회 부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창룡 수영구 위원장님, 석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중 기장구 위원장님, 신명희 위원장님, 조광규 위원장님, 조윤수 위원장님, 황정민 위원장님, 김형준 위원장님, 정희순 위원장님. 네. 네, 간단하게 일단은 여기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여기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말보다는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을 지역위원회 을지로 위원장 조광재입니다. 뭐 알아서 잘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을지로 위원회 전국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기수입니다. 전시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중부의 최학철입니다. 저도 갑자기 꼭 해야 되는데서 저는 조금만 말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청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재선 의원이고요. 누구보다도 어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 마음 아픈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현대갑의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하갑의 한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규구의 정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2년째 을지로 위원장 맡고 있는 김대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당 부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학갑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봉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입적된 김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윤창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조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석상민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체력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시단 얼리찾기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